맨날 이런 데서 술 마시냐? 너 어디서 마시는데? 포프, 포장마차, 주점, 뭐. 야, 야, 야. 빨리. 미쳤어, 미쳤어. 어? 아직 돈지랄을 해라, 어? 집에서 그냥 얘기하면 될 것을. 야, 이렇게 중대한 얘기를 어떻게 집에서 맹숭맹숭하게 해? 오빠 나도 참 만날 사람 없구나. 안 됐다. 너만 하겠네. 혼만 있는 대로 지금 뭐 하냐? 어? 받을 사람도 없는데. 그래서 이렇게 후줄근하게 있구나, 이모? 너 혼자 마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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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여기서 자겠네. 갈게. 아, 그래, 조심해서 가. 그래, 와줘서 고마워. 헤어진 거 확실해? 응. 참, 왜 들켜? 어? 다른 데선 여우같이 울더니.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? 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말이야. 너 그 남자 좋아한다며? 어. 아니 근데 왜 반대 방향이야? 나랑 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나랑 배 선생이랑 잘 되면 너랑 그 남자도 잘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? 뭐 뭘? 강 박사님하고 나 그냥 친구야. 나도 등신이지만 너도 참 못났다. 어? 나 좋아한다면서 친구가 되냐? 오빠 너도 최유진이랑 친구라며. 여기서 효진이 얘기가 왜 나오냐? 최유진 그 여자 오빠도 좋아해 등신아. 뭐? 결혼 안 할 거면 친구네 뭐냐고 붙들어 놓지 말고 어? 그 여자 이제 놔줘. 그 여자도 지가 길 찾아가게. 효진이가 그래? 나 좋아한다고? 한 번도 말 안 하디? 오빠 너 좋아한다고? 걔랑 나랑은 그냥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야. 어? 서로 그냥 사랑하는 사이지. 뺀질 그런 식으로 도망가지 말고 본질을 좀 파악해. 제대로 설명해. 무슨 소린지. 가서 직접 들어. 내가 가서 그러더라.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? 아주 눈치 없는 인간들 때문에 지긋지긋해 죽겠어. 야, 나 오늘 지긋지긋하단 말 두 번째 듣는다. 조용해. 남자는 다 그러냐? 일부러 그러는 거냐? 눈치가 없는 거냐? 아님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냐? 너 밖에서도 이렇게 지랄 부리냐? 어? 쓰레빠는 신고 와가지고. 하여튼 강 박사님 만나게 해줄 테니까 잘 설명하고 오해 풀고 그 여자 다시 제자리로 잘 돌려놔. 하...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? 차라리 오빠 네가 그 여자 마음 이렇게 흔들어서 그 여자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건 어쩌면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지만. 미안하다. 마음을 흔들지 못해서. 아버지가 협박하고 괴롭혔다며. 다 하네? 어? 다 하네? 야! 그럼 네가 그 남자한테 얘기하면 되지. 왜 나한테 자꾸 그래? 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. 그러니까 당사자가 잘 해결해. 이 무책임한 인간아. 야, 당사자는 걔들 둘이지. 나도 당사자는 아니야.
그 여자가 오빠 너 만나는 대가로 뭘 얻었든 간에 협박한 건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도 잘못한 거니까 그 일은 서로 상쇄됐다고 치지만 아이고 어? 제법 어른스러워졌다 어? 우리 똥돼지 아주 많이 컸다 한 번만 더 그렇게 부르면 갈기갈기 찢어놓는다고 내가 5년 전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너 날씬하잖아 아직도 그렇게 극복이 안 되냐? 어? 아휴 핏줄봐 이거 터지겠다 터지겠어 반죽거리지 좀 하, 알았어 야 그러니까 어? 그 강박산 집어들 내가 좀 만나갖고 그 자초 지정을 내가 설명하고 어? 그럼 배 선생이랑 다시 잘 될 것 같다 어? 그런 얘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아니 적어도 용서는 하겠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용서 못하는 거거든 미워하는 거 미움 받는 것만큼 괴로운 거거든 그걸 그렇게 잘 알면 이 오빠 좀 용서해 주시 그래 아, 넌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기억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냐 기억할 만한 좋은 기억이 없어서 그런다 왜? 다 잊어 너한테 독된다 탁 쳐 입을 꼬맬까? 확 그냥 꼬매버려 오바를 그쳐 뭘? 지훈 씨 편하게 자요. 지훈 씨. 지훈 씨. 어! 아, 야, 너 누구야? 아, 저예요. 네. 형님. 아,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자요? 여기서 잠깐 눈 좀 붙여요. 예? 나 자는 거 봤어요. 나 앉았어요. 웃긴 사람이 진짜. 나 명상했어요. 그래요. 앉았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자요. 괜찮아요. 곧 있으면 이제 어른들 오실 텐데 턱 깨야죠. 아니에요. 제가 큰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. 그냥 여기 있어요. 그랬대요? 네. 그렇게 해요. 이제 형님. 우리 우정이 되게 잘 자죠? 원래 이렇게 잠이 많아요? 아니요. 잠 없어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나 봐요. 그동안 밀린 잠 자느라. 많이 피곤했나 보네. 예. 그랬나 봐요. 출근하기 전에 이거 갖다 줘. 식을러. 얼른 서둘러. 알았어. 어이, 망고만 안 가볼 거야? 아, 가서 들여다봐. 왜, 겁나? 둘 다 밥 든든히 먹이고, 네가 강박사 좀 잘 챙기고.